3, 2, 1. 아이야. 다시 3, 2, 1.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환상 가득 대형마트 마지막 편. 이 컨텐츠를 위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카스코. JJTV 구독 플리즈. 네, JJ의 한상가득 대형마트 마지막 편은 이렇게 미국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편을 준비했습니다. 아~ 참 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 대형마트, 이것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고 다녀오고 또 갔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신 꼭 먹어야 될 음식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인 만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말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에피타이저부터.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입니다. 아, 역시나 그 배를 채우려면 좀 풀떼기 같은 걸 넣어주고 속을 조금 진정을 시킨 다음에 무거운 음식을 딱 먹을 느낌. 어쨌든 가벼운 출발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에피타이저, 아보카도 샐러드 그리고 양송이 스프입니다. 푸짐하게 야채들과 재료들이 들어간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이렇게 샐러드의 맨 위를 아보카도가 장식을 했습니다. 오래된 참외 맛.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피스라는 콩. 부대찌개 들어가면 맛있겠다. 자, 그리고 블랙 올리브. 그리고 닭가슴살. 그리고 양배추, 방울토마토, 뭐 치커리도 들어가 있고 막 적당하게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많이 때려놨습니다. 재료들은 지금 재료만 먹어봤더니 맛이 없는 걸 봐서는 신선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소스를 넣고 섞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시큼한 맛이 도는 고추냉이 드레싱이래요. 와, 근데 양이 엄청 푸짐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오래된 참외를 한번. 샐러드는 좀 이렇게 섞어 먹어야지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야채 하나하나 먹으면 아우. 아보카도가 입에서 뭉개지고 흩어지는 식감이잖아요. 아삭아삭거리는 신선한 채소들을 가운데서 접착제로 붙여주는 역할인데, 그리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이집트 콩이라는데 요것도 조금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베이크드 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보카도도 흩어지지 콩도 흩어지지 신선하고 아삭한 채소들 사이에 부드러움이 훅훅 들어와서 붙여주는 느낌. 소스 같은 경우에도 고추냉이의 향이 막 엄청나게 강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뭔가 참깨 드레싱스러운 느낌도 있고, 시큼함의 정도를 따지자면 일반적인 발사믹 소스 정도? 괜찮아요. 맛있어. 마무리로 블랙 올리브를 딱 먹으면, 블랙 올리브는 잘라서 넣어주지. 오늘의 두 번째 에피타이저는 양송이 스프입니다. 저런. 양송이가 조금 들어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큼직큼직한 양송이 건더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되게 우유스럽고 부드럽고 크리미한 향이 훅 올라와요. 얘는 조금 더 유제품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스프는 저는 3분 요리 스프. 맛있다 이거. 와, 3분 요리 스프보다 더 맛있다. 엄청나게 부드러운 우유의 향이 물씬 딱 풍겨주면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양송이의 쫀득쫀득함과 함께 쿰쿰한 향이 딱 오는데, 짠맛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그 짠맛이 모든 거를 다 정리해주는. 아, 이건 거의 국 수준인데 이거? 와, 또 이거 후추 뿌려 먹어야 되거든요. 후추, 순후추와 통후추. 자, 가위바위보. 자, 순후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후추. 원래 이거 먹고 싶었어요. 통후추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이상하게 좀 MSG 느낌 나는 그런 걸 더 좋아해서. 후추가 뿌려진 스프. 아, 맛있다. 맛있대. 와, 이거지. 이거야. 아이, 맛있네. 건더기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많이 떠먹었는데도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튼실하게 잘 썰어놨다. 즉석 조리 식품이라서 조리를 한 거잖아요. 역시 그 3분 요리 스프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그걸 딱 상큼하게 한 입 먹고, 딱 상큼하게 한 입 먹고.
샐러드에서 내 맘에 안 드는 재료가 입에 들어왔다 싶을 때 그 맛을 짠맛으로 딱 없애는 거야. 아, 부드럽다. 아, 아주 기분 좋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먹을까? 요거부터 먹겠습니다. 코스트코 하면은 또 핫도그 세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핫도그가 뭐야? 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요 녀석이 같이 있는데 통송, 오이, 피클! 그래가지고 요 녀석이 아마 그 오이랑 양파는 안 들었네. 자, 오이, 피클! 네, 오이, 피클! 아쉽긴 합니다. 자, 빵에다가 송송 오이 피클을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이렇게 듬뿍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소세지 딱! 여기다가 머스타드 소스 쫙 뿌려주고 또 핫도그 하면 빠질 수 없는 케찹 쫙! 따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그렇게 푸짐한 핫도그는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맛, 뭐 예를 들면 버거 중에 치즈버거 치즈버거 느낌으로 그냥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핫도그인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기본이다. 소세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소세지가 아닌데 그 탱글하면서 짭짤한 간은 잘 돼 있는 소세지. 거기다가 짭조름한 피클, 거기다 짭조름한 케찹, 짠맛의 하모니가 느껴지는 그냥 기본적인 뭐 별 특이한 맛 안 나는 핫도그인데 심플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무겁지가 않아. 가벼워요. 좀만 더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무난합니다. 나쁘지? 나쁘지? 않다! 나 무난해도 먹는 건 잘 먹지. 좀만 더 구웠으면 좋겠는데 양파라도 좀 넣어주고 삼키기 전에 양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바보. 다 먹고서 생각나면 뭐해. 아, 근데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핫도그는 다른 야채들 조금만 더 곁들여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녀석은 코스트코 하면 이 음식을 절대 빼놓으면 안 되죠. 바로 불고기 베이크입니다. 불고기 베이크.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빵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냥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소스를 안 바르고 그냥 먹어도 첫 입은 맛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얇은 빵이 씹히는 느낌보다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불고기가 양이 많아갖고 빵을 이겨버릴 정도예요. 고기는 뭔가 좀 참치가 연상될 정도로 엄청나게 짜고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맛은 소고기인데 씹는 맛은 참치야,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야채랑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거 사실 이게 안에 뭐 파나 이런 게 들어있긴 한데 아삭함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같이 먹는다면 환상의 짝꿍을 찾는다. 와, 아삭하면서 쫄깃하면서. 그리고 요 녀석은 소고기 자체에 간이 그렇게 세게 안 돼 있어요. 양념보다 고기향이 먼저 들어올 정도니까. 그래서 비교적 고기 냄새를 야채가 싹 잡아주면서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케찹이랑 머스타드 이런 거 살짝 뿌려서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저는 샐러드가 있으니까 야채랑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양송이 스프에다가 이렇게 해서 불고기 베이크를 푹 찍어요. 와우, 고기에 부족한 간을 이 짠 녀석이 채워주는 거야. 오케이, 다음 녀석 로티세리 개육 다리, 미국 닭다리죠. 그리고 해물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듬뿍 볶다가 야채, 해산물, 면 순서로 조려야 되죠. 오케이, 아이가리. 자, 그래서 재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 다 섞여갖고 이거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 짜잔. 그 알 그 모시기 파스타. 아, 이거 해산물도 들어가고 버섯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고 간을 좀 봐야겠다. 간이 꽤 짭조름합니다. 맛있다. 이게 면이 야끼소바 느낌이 나는 뭐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데 이 안에 이제 올리브 오일의 그 기름진 느낌이랑 해산물이랑 버섯이랑 이렇게 볶으면서 나온 육수들이 침투를 잘했어요. 간이 제대로 밴 것 같습니다. 어우, 맛있다. 이거 입안 가득 느끼는 풍족한 기름기. 이렇게 해서 새우 하나, 마늘도 하나, 버섯 하나 딱 집어서 같이 먹으면은 새우가 소금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갖고 다른 애들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따로 소금을 안 뿌려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자,
이쯤에서 요 녀석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빠밤! 야, 거의 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만한 네, 그런 닭다리입니다. 일단 본연의 맛부터 한번. 이 맛이 딱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전기구이 통닭 있죠? 딱 그 느낌이 나는데 얘가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고 살짝 얘가 햄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촉촉해서 맛있어. 자, 여기다가 새우로 가다의 짠맛을 더해주는 거죠. 아이고, 진짜 맛있다. 조합이 괜찮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 끝났다, 이거. 불맛탱! 역시 고기는 탄수화물이랑 먹어야 돼. 머스타드도 뿌려서 먹어야죠, 이거. 썰겨가지고. 아, 미쳤다. 이거 다리 하나만 더 먹자. 막두도 먹어, 맛있어요, 이건. 확실히 대형마트에서 파는 치킨은 튀긴 것보다 이런 걸 사면은 안전빵인 것 같아요. 맛있어! 코스트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녀석입니다. 피자! 빠밤! 엄청나게 큰 코스트코 피자!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코스트코의 피자는 치즈 피자입니다만 갔는데 또 7월달에 신상이 나왔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새로 나왔다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겠구나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두께감 보세요. 제 손가락보다 두꺼워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 정도 먹으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슈퍼 사이즈를 자랑하는 미국식 피자입니다. 데워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짜잔, 데워왔습니다. 이거는 불고기 피자가 아니고 불고기 스테이크 피자라고 해도 될 만큼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렸고 쫄깃쫄깃하면서 야들야들해요. 자, 한입 가득 한번 먹어. 와, 이거는 고기가 양이 엄청 푸짐해가지고 씹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까 먹었던 그 불고기 베이크 그 느낌이거든요. 피자 맛이랑 뭐 토마토 맛 이런 것보다 고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해가지고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아, 치즈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그 토마토 소스의 풍미도 엄청나고 야채도 크게 썰려있고 말 그대로 헤비한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코스트코 피자입니다. 그러면서 간도 굉장히 짭조름하게 돼있어가지고 따로 안 뿌려먹고 이것만 먹어도 짭조름해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파는 미국 피자만큼은 아니고 약간은 좀 다운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먹었었던 이마트 피자가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자라고 하는데 뭔가 미국 피자다라고 느끼기가 조금 힘든 정도였는데 코스트코는 진짜 미국 피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짜면 딱 미국 피자야. 미국 회사니까 당연한 소리라고 앉아있어. 자, 근데 코스트코 피자의 단점은 바로 이 도우예요. 이거를 다 먹긴 진짜 힘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무리 그 밑에 있는 고구마 무스랑 같이 한 입을 한다 그래도 엄청 크고 두꺼워요. 거의 뭐 바게트빵 수준이에요. 턱이야, 빨리 턱을. 그래서 마늘빵을 해 드시거나 꿀을 찍어 먹거나 연유랑 같이 먹거나 뭔가 같이 먹어야 이것만 먹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 하나 더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핫소스를 안 뿌려 먹었어. 파마산 핫소스 따란. 이렇게 뿌려서 또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맛인데. 불맛탱. 아, 역시 피자는 무거워야 돼. 아, 맛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디저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연유 크림빵. 제가 한상가드 대형마트 시리즈를 하면서 항상 엔딩은 크림빵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크림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맛있으니까. 자, 이것도 냉동실에다가 제가 보관을 해뒀었고요. 굉장히 뭔가 이쁘게 뿌려놨어, 크림을. 다른 마트들의 크림빵도 대부분 평타 이상은 쳤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트코 음식들 중에 제가 맛없다고 막 이건 실패다 한 게 없었잖아요. 너무 기본이다. 그래서 이것도 맛있지 않을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여러분, 빵을 먹을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1번, 빵을 한 입 가득 때려 넣는다. 빵은 이 맛에 먹는 거예요. 꽉 막혀있는 뭔가를 팍 뚫어주는 우유. 와,
이게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굉장히 달콤한 편입니다. 다른 마트들의 크림빵들은 뭔가 우유 맛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한다면 얘는 달콤함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흡사한 맛을 찾으라면 맥도날드의 소프트콘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진짜 달콤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빵을 쪼개서 크림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남겨놓고 달콤함으로 딱 마무리. 확실히 그냥 크림이 아니고 연유 크림빵이래잖아요. 달콤함의 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자 다음 음식은 크레야상 아니 크레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가 바나나 크레페, 얘가 딸기 크레페라고 합니다. 크레페를 살짝 열어서 보면은 자 여기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바나나 보세요. 그리고 얇은 그걸로 쌌어요. 와 진짜 이거 크림이 원없이 들어갔어요. 눌러볼까? 이렇게 와 완전 꾸덕꾸덕하면서 바나나랑 자연스럽게 섞여버려. 약간 크림이 7이고 바나나가 3 정도 되는 기분? 그러니까 바나나 맛 크림과 함께 먹는 기분이에요. 자 그 다음은 베리 크레페인데 그 베리 크레페라 제가 스트로베리인 줄 알았는데 딸기가 아니고 블루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리 크레페. 자 이것도 먹어볼까요? 와 얘는 기본적으로 크림이랑 반죽이랑 달콤한 게 들어오다가 블루베리가 딱 씹히는 순간 완전 다 상큼해져 버려. 맛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한상 가득 대형마트의 마지막 편 코스트코의 음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코스트코에 제가 음식을 사러 갔다가 제가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는 양이라서 코스트코는 뭐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음식들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한상 가득 시리즈의 시즌 2 대형마트 편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상 가득 시리즈는 또 다음 시즌에 편의점과 함께 되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생각 중인 게 패스트푸드를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 조금 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다음 시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